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21 방송에는 가수 박서진이 생애 최초로 데이트에 나선다. 살림남 고정 출연 이후 시청률 상승의 주역으로 활약 중인 박서진은 오프닝에서 광고까지 찍었다고 밝히며 MC 김지혜, 박준영을 깜짝 놀라게 한다. 이어 박서진은 가전제품 광고 무대까지 넘보며 광고주에게 귀엽게 어필을 해 웃음을 자아낸다. 이날 박서진은 서울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고 직접 운전하는 것은 물론 꽃다발까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공항으로 향한다. 김지혜, 박준영은 여자 아니냐라며 박서진의 모태 솔로 탈출에 기대를 걸었지만 박서진 차에 탑승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어머니가 우울증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은 박서진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서울 데이트를 계획하는 등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효자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박서진 어머니는 처음 하는 서울여행에 삼천포 소녀처럼 서울의 명소와 높은 건물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설레하는 등 첫 모자 데이트에 만족스러워했다는 후문. 예고편에서 박서진은 직접 운전을 하며 등장, 오늘 엄마와 서울 데이트를 계획을 했다라며 설렘을 구했다. 곧 등장한 어머니는 박서진이 준비한 꽃다발을 보고 활짝 웃으며 우와 너 왜 그러는데 라고 반응했고 박서진은 선물이다라며 부끄러워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한복을 차려입은 뒤 본격적인 데이트에 나섰다. 그러나 박서진의 계획과 달리 추운 날씨에 어머니는 추운데 이게 뭐냐 안 갈 거냐 진짜라고 분노했다. 이에 박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본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최근 박서진은 살림남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 시작해 가정사를 공개했다. 박서진은 큰 형은 감이식 부작용으로, 셋째 형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어 둘째 형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박서진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았던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박서진의 어머니는 서진아 고맙다며 눈물을 쏟아 뭉클함을 전했다. KBS 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는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가족사를 전하는가 하면 부모님께 건강검진을 예약해드리는 등 효자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서진 왕자님이 직접 홍보 중. 살림남 4월부터 토요일로 요일이 변경됩니다. 시간은 추후에. 1995년 생인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채널A 내일은 미스터트로트에 출연해 훌륭한 노래 실력과 아름다운 비주얼을 뽐냈다. 박서진은 현재 KBS 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해 여동생과 함께 서울살이를 하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